네, 봄날에 잘 어울리는 기타 하얀색 어피니티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색은 참 잘 칠해요. 네. 색 기가 막혀요. 그. 잘 만들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스콰이어가 예전에는 가성비 하면 떠오르는 뭐 1번 브랜드였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 빈티지 모디파이드랑 클래식 그 바이브가 예. 조금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예전만큼의 가성비를 느끼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 어피니티 시리즈와 뭐 블랙 스트레스를 통해서 블랙 예. 시리즈를 통해서 20만원대 30만원대 기타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예. 네,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싸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싸게 살 방법은 있는 브랜드 그렇죠. 이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인디언 로럴에 대해서 좀 농담처럼 예. 그렇게 뭐 뒤틀림이 쉽고 막 이런 얘기 그 수정에 대한 설명 나온 거에 대해서 막 놀리긴 했었는데 사실은 무슨 네 개 통째로 이렇게 사용이 돼갖고 뒤틀리고 그러면. 막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지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가공의 용이성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포페러보다는 어쨌든 좀 저렴한 네. 그런 모델들을 위해 나온 대체목이다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 나쁜 나무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없죠. 네. 그냥 우리가 많이 썼던 로즈우드도 잘 갈라지고 로즈우드가 뒤틀림이 얼마나 심한데요. 로즈우드 삶아가지고 그거 위에서 막 이렇게 눌러놔야 내리눌러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게 로즈우드인데 네, 뭐 에보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보니는 뭐 한열 왕이죠. 한열의 왕이죠. 네, 한열의 왕. 진짜 좀만 추우면은 나 갈라진다. 쫙. 아, 엄청나죠, 진짜. 한열 왕.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디언 오럴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오히려 되게 그런 고급스러운 빈티지 예. 사운드와 그 약간 저렴한 사이에 그 교집합을 갖고 있는 사운드여가지고 오히려 그런 빈티지한 비닐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커스텀 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한 착각을 예. 불러일으키는 뭐 어떤 자기만의 사운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란 말이죠. 해골물이야? 해골물? 네, 해골물 약간 그렇습니다. 네, 원효대사 해골기타 네스콰이어의 어피니티 인디언 로우럴 모델 같이 보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싱싱싱에 이어서 험싱싱 모델 사운드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제 험버커의 활용도 위주로 저희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가격은 뭐 38만 8천원으로 할인가 기준 동일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99.5cm 전장에 3.24kg 무게 39+2 2mm. 여기 네. 두께가 사실 지난 시간도 40+2인데 약간 45 미치는 느낌이었는데 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약간 실측의 오차로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주입니다. 39+2mm. 12플랫 뒷둘레 73mm 동일하고요. 똑같고. 연주감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바디 엘더 그리고 메이플 C쉐입 넥에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올라가 있고요. 앞쪽에 너트 너비 40.9mm 굉장히 좁은 너트를 네. 가지고 있어요. 인디언 로럴 지판의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네, 648mm 25.5인치 스탠다드죠. 그리고 21 미디엄 점퍼 프렛 네. 그리고 투 싱글 코일 픽업에 원 험버커 픽업 원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드 크린톤이고요. 싱글부터 깔끔하네요. 얘는 네 좀 더 확실히 그 네. 뭉근한 사운드에 네.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마샬로 이 비닐 소리 해골물 야, 이거 괜찮아. 자, 팬더의 레드 락.
은근히 소리 좋아요 이거. 험버커가 잘 먹어요. 자, 마샬에서는 좀 험버커 위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험버커. 왜 좋지? 해골물 커스텀. 해골물 커스텀인데요? 이거 야. 이게 좋은 소리가 나다가 네. 그 해상도 높은 것 같은 소리가 나다가 중간 중간에 그 덩어리진 그게 네. 툭툭 나오긴 하거든요. 네. 살짝 묻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388,000원씩으로는 진짜 괜찮은 게 아닌가. 아 정말 포인트를 잘 찾았네요. 네. 약간만 락킹한 반주에다가 저희가 한번 얹어볼게요. 밴더부터. 네. 좋아. 강렬한 험버커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고요. 이 험버커 사운드가 그 막 쭉 뻗는 그런 사운드라기보다는 이 중음역대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조금 따뜻한 느낌의 험버커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완전히 그 커스텀샵급에서 보여주는 그 느낌이 정말 그 해상도가 높은 그런 고운 그런 느낌의 입자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고운 느낌의 입자감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덩어리 씹히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조금 정리정돈이 덜 된 건 느낌은 있는데 기본적인 향과 맛은 그런 고가의 기타 사운드를 굉장히 잘 닮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정말 그냥 좋은 기타인가 보다 하고 좀 생각 없이 들으면 정말 그렇게 들리는 네, 예. 놀라운 기타 388,000원의 가격으로 엄청난 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타 가성비의 극대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웃겨요. 나름 진짜 별일입니다. 그런 소리가 날 이유가 없게 생겼나. 왜 그게 나지? 근데 또 듣다 보면은 뭔가 있긴 있어 이런데 그래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디언 로럴의 어떤 그 목재 그 특성에서 오는 약간 뭐 그런 질감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1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됐네요. 네 2400, 많이 했습니다. 2401화 거의 뭐 이제 2500화를 또 목전에 두고 있어요. 2401화 아유 청춘 다 갔네 이거. 여기서 2천 몇백 개를 네. 기타만 찍으시면서 네. 네 정말 청춘을 보내셨죠. 야 선생님. 그래도 우리 많이 발전했죠. 이거 와이어리스 뭐 그렇습니다. 와이어리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옛날에 마이크도 없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줌인가 뭐 이렇게 놓고 찍지 않았어요? 그지 같은 거 정말 옛날에 그 엉망진창이었죠. 지하에서 촬영하던 거 생각해보면은 그 안녕하십니까. 있지도 않았고 그려놓고 비닐 의자에 앉아가지고 야 생각해보면 진짜 장족의 발전을 했네요. 네, 2401화의 아이버네즈 RG5121 모델에 달린 한주평입니다. 젠트하는 젠틀맨님 재미있는 한주평 달아주셨는데요. 문제의 존 페트루치 처족과 제이크 보웬은 페리페리에서 리더 미샤 만수르 다음에 짬 투톱입니다. 페트루치 명성이 묻어가기 싫어서 한동안 멤버들한테도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아서 오히려 멤버들이 왜 사람들이 너보고 페트루치 조카라고 그러냐는 소리를 했다네요. 오히려 자기가 그거를 숨기고 살았나 봅니다. 네, 저 조카 제이크 보웬 오해해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다들 존 페트루치의 네. 처조카로 알고 있다라는 사실. 네, 안타깝네요. 그렇게 숨기려고 노력해봐도 역시 숨겨지지가 않는 게 그런 건가 봅니다. 네, 재밌는 정보를 주신 젠틀하는 젠틀맨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한 주편 드릴게요. 초코칩 쿠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초코칩 쿠키 어떤 네. 의미인가요? 초코칩이 가끔 씹혀요 이렇게.
좋은 의미의 초코칩쿠키가 아니네. 아 그렇군요. 원래는 생김새도 좀 오레오 같이 생겼고요. 네, 원래는 약간 저기 칩이 없게 되게 네. 곱게 곱구나. 나와야 되는 그런 건데 네. 중간에 칩이 씹히는 네. 초코칩쿠키. 알겠습니다. 저는 해골물 커스텀. 해골물 커스텀. 네, 좋다. 하겠습니다. 원효대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밤에 이제 그 어두운 동굴에서 외관을 보지 않고 치면은 이야 마스터 빌던가 보다. 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니더라. 아, 무슨 산에서 돛 닦는 사람이 기타 치나 보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자, 듣기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 기타 어피니티의 인디언 로우럴 싱싱싱 함싱싱 이거는 두 개 살펴봤고요. 네. 네, 뭐 여러분들 요새 사실 그 이런 중가 형태의 스트랫들이 대부분 좀 모던한 톤들을 맞춰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옛날에 빈티지 스타일의 사운드를 재현해내는 그런 저가 형태의 기타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어피니티가 그걸 재현하려고 재현해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얻어걸린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만 어쨌든 그 포인트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주는 기타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번에 어피니티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에 또 싸고 좋은 기타 네.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몇 대 몇? 그냥 88. 네,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38만 8천 원에 8.8점. 네, 그렇습니다. 38888. 네. 네, 다음에도 저렴한 기타들, 저렴하고 좋은 기타들 잘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